요 소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진상 씨의 재산 일부가 법원에 의해서 동결이 됐어요? 정진상 씨의 재산이?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정진상 씨가 2억 4천만 원 재산 법원이 동결하라. 정진상 재산 중 2억 4천만 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 보전 청구가 일부 인용됐다.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 유죄 확정 전까지 처분 불가 조치 묶어두는 거죠. 정진상 명의 아파트 가압류 집행 절차 신청. 네네. 그래서 이게 그 어떻게 돼 있냐면요. 범죄 수익은 이 규제법에 따라 가지고 추징 보전이 되는 것인데 이게 범죄 수익이 중대 범죄에 해당해야만 추징 보전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아직 최종적인 판결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 그 재판을 이 결정을 한 그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은 정진상 씨가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갖다 저질렀고 그다음에 정진상 씨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중에 일부가 그 범죄 수익으로 인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걸 따로 처분하지 못하게 가압류를 갖다 했다 이런 결정인 것입니다. 예. 근데 박정아 의원님, 네. 정진상 씨는 한 푼도 안 받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다 조작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법원이 대장동 일당의 자산도 아니고 정진상 씨 재산 그것도 또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걸 그냥 동결하라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 좀 전에 저희가 그래픽에서 봤지만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이 됐다라고 지금 할 수는 없지만 법원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진상 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얘기는 안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뇌물이다. 뇌물이다라고 검찰 수사 결과 그다음에 법원의 현재까지 판단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억 4천만 원에 대해서 추징 보전을 한 거죠. 이게 나중에 가면은 유죄 판결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도 법원은 2억 4천에 대해서는 정진상 씨가 최소한 2억 4천에 대해서는 뇌물로 받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